본인 숙제 안 했다고 결백한 고민어. 아,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거든요. 아니, 선생님 표정이 한두 번 스윙을 해본 솜씨가 아닌데? 자, 세계에 계시고 전국에 계시고 집 안에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와일드오크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콘텐츠는 바로 뒤틀린 갈티폰. 오늘의 갈티폰의 주제는요, 저의 추억을 담당해줬던 애니, 바로 검정 고무신. 1부는 검정 고무신에 나오는 캐릭터들을 그리는 갈티폰이고요, 2부는 검정 고무신 애니메이션을 우리가 한번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오늘의 참가자분을 간단하게 소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옵션 한 명, 월드컵 한 명 포함해서 토탈 12명이 되는 이번 합방을 한번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옵션 있잖아요, 아인이라는 그 옵션이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당분간 참여를 못한다고 하네요. 따흐흑. 깨알같이 오늘의 뽕구가 이 말을 전합니다. 오늘 뽕구의 상황, 옵션 2의 일을 짊어져야 한다. 자, 이번 갈티폰의 주제 검정 고무신이고요, 좀 다양한 등장인물들이 있는데 어떻게 나올지 기대가 됩니다. 다들 준비되셨죠? 네, 네. 자, 갑니다. 저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와일드콘의 주제입니다. 지옥에 떨어진 라면거지. 정말 유명한 에피소드죠? 솔직히 말하자면 기트리가 잘못한 게 없거든요. 자, 이걸 과연 어떻게 표현하셨을지. 아, 말 그대로 지옥에 떨어져 있는 라면 거지의 형제들의 모습이 보이네요. 지옥 불가능 거지 형제들. 이걸 보고 곰탱이님이 아니 이대로 태워버린다고? 이거 좀 무서운데? 이걸 본 포리님이 라면 거지 허용시켜버려. 이걸 본 프리더님이 불타고 있는 라면 거지 앞에서 맛있게 라면을 먹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기철 라면 거지 형제 잡아서 불타는 불구덩이에 던지고 거지 형제들이 보는 앞에 라면을 먹고 있다. 정말 이제 제대로 됐네요. 이걸 본 뽕구님이 아유, 이 애들이 무슨 잘못이 있었어요? 아니 글쎄, 라면을 뺏어 먹었대요. 최후의 나 떨어져라. 그 장면입니다. 라면 거지 연옥으로 보내버리기. 여보, 크리스님이 이걸 보고 시티어스님이 티오스 그랜드마스터를 달성하지 않으면 못 나가는 벌을 받은 라면거지. 어우, 최악이다. 나도 다이아까지 밖에 못 가봤는데. 자, 이거 본 대빵큰건빵님이 우서가 눈앞에 반갑게 맞이해주네요. 난나이님의 주제입니다. 이것만은 보여주지 않으려 했는데 만타이야. 그 유명한 그 블리치의 만해죠. 아, 어디서 멀어지 마라, 반타이야. 자, 이걸 본 시티어스님이 이카쿠 이기영. 이카쿠 이기영이 나왔습니다. 동면님이 진짜 똑같다. 이걸 봐, 한꺼님이 자신의 검술에 취한 이기영. 바이오킹이 나오네. 검성을 이은 기영의 버서스 바이오킹. 이걸 보고 곰탱이님이 오! 오, 멋있는데? 이거 보고 뽕구님이 바이오킹과 맞서는 기영이 무연검. 무연검 질이죠. 이거 본 대빵큰 것빠님이 기영이 아, 서늘하고도 이 묵직한 감각 오랜만이구나. 이걸 과연 어떻게 표현하셨을지. 아니 소리잖아. 아니 너무 똑같아서 너. 간다 바이오킹. 자, 봉구님의 주제입니다. 노랗고 아카시아 향이 나는 바나나를 입에 집어넣는 귀영이. 너무 문구가 드질 같아요. 이거 본 크리스님이 많이 먹어. 아카시아 향 깨우죠. 아니 근데 냄새가 머리를 꾸덕꾸덕한 냄새 날 것 같아. 아, 귀영이의 바나나. 기영이랑 닮음. 아, 기영이의 바나나라 하니까 이상하잖아요. 이걸 본 시티어스님이 아, 나 이거 진짜 개웃기네. 기영이 바나나 먹는 장면 바나나 시점. 이거 본 대빵큰 것빠님이 오, 연출력 좋은데요? 이거 본 난나이님이 이게 뭐노? 뚱이가 하늘에서 떨어져서 보며 놀라기. 아, 뚱이로 볼 수 있겠네? 뭐야, 뚱아 왜 거기 있는 거야? 희준의 케이크에 꽂힌 뚱이. 이거 본 포리님이 와, 귀여워. 다 이기영 내 집에 가서 혼자만 생일 파티 중이 희준이.
같아. 좋습니다. 자, 동맹이님의 주제입니다. 흑신도사, 건풍도사 리즈 시작. 오, 이거 기대되는데요? 형제가 느껴지던 시절이었나봐, 사제에. 자, 이걸 본 크리스님이 이봐 건풍도사 기영이는 이 그림에서 어떻게 이 두블러 가래를 느낀거지? 좋습니다. 이걸 본 프리더님이 가죽클럽에서 만난 흑신도사와 건풍도사 간지 철철이었는데 흑신도사와 건풍도사의 가죽클럽 싸움. 자, 이런 걸 본 세븐데이님이 이거 애니메이션 모드 아닌데 왜 이어지는 느낌이지? 이버 잘못 찾아와서 검술 클럽은 두 빌러 가래라고. 이번 제가요. 코 오. 딥 물결표 다크한 공옥순과 귀영이. 이걸 본 난나이님이. 크크. 호리님의 멋진 그림으로 시작을 하다가 갑자기 딥다크해지는 아이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좋습니다. 다음 주제입니다. 자, 시티어스님의 주제입니다. 디이지게저 패고 싶은 고민어. 아, 여기서 이제 고민어라는 캐릭터는 검정고민 시대에서 악역 탑3 안에 드는 정말 이제 개꿀받는 캐릭터거든요. 파시 유령! 다이그룹 퓨전의 방사! 학교장이 되어버린 고민어. 이걸 본 크리스님이 선생님! 기영이가 또 숙제를 안 해왔대요. 숙제 안 해왔다고 꼰지르는 고민우놈. 자, 이걸 본 제가 법규를 날리고 있는 고민어의 모습을 그렸고요. 본인 숙제 안 했다고 결백한 고민어. 아,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거든요. 아니, 선생님 표정이 한두 번 스윙을 해본 솜씨가 아닌데? 사랑의 매로 죽기 1초 전 고민어. 아니, 육성 앱이 안 냈다고 이 정도야? 기철이 진심 싸다고 갈기는 담임 선생님. 아, 기철이로 보일 수 있겠군요. 왜 기억이가 맞아? 아, 나 진짜 개무섭네. 자, 프리더님의 주제예요. 라면 CM 송으로 데뷔한 기타형님. 끄스끄스 그 형님이죠? 자, 이걸 본 난나이님이 오, CM 송으로 엄청난 성공을 했습니다. 라면 송 하나로 인기 스타 된 라면 송형. 자, 이걸 본 퍼리님이 와, 야, 여전히 형들을 형을 따라가네. 빌보드를 점령하는 라면좌. 자, 이걸 본 뽀구님이 빌보드 라면. 빌보드 차트 1위의 가수 라미엔 형. 아, 라미엔. 저번에 그 만화빵 아저씨 아니에요? 라면 송 버스킹 하다가 라면 거지 발견하고 뚝상 비. 갑자기? 시네. 개살벌해 보여. 대빵꾼 건반님의 주제입니다. 이발소에 이발하러 간 기영이. 어떻게 이발을 하러 가는 거지? 가르마 타주세요. 기영이 가르마 타기. 이걸 본 제가요. 내 나름의 표현을 했습니다. 한입 씹어 먹은 거 아니에요? 자, 머리 한입 뜨겠는데 잘 됐다고 쪼개는 이기영의 주제를 적어주셨습니다. 이걸 본 동면님이 뭐야 이거 도대체. 무서워. 아, 뜯었네. 고드름 말 안 뜯어먹은 거야? 기영이, 난 상대가 누구라도 봐주지 않아? 이렇게 오해를 하셨군요. 여보 학번님이 누구도 봐주지 않는다. 여자 남자 할아버지 선생 형 등등 그 누구도 안 봐주는 기영이. 쓰레기죠. 촉법 소년 같은 소리 하네. 촉법 기영이가 아버지에게 낭만의 시절법으로 당하고 있다. 자, 이걸 본 세븐에이님이 아니 씨 이거 너무하잖아 이거. 아버지 보릿고개 때 얼마나 열심히 사셨는데. 자, 한코님의 주제예요. 과거로 돌아간 이기철은 희선이에게 고백을 한다. 아이고, 아이고, 아, 이게 부럽시대네요. 왜 이래 갑자기 그지 같은 것만 보여주다가 다들. 희선이에게 고백하는 기철이. 아니 왼쪽 위처럼만 그려줘도 좋을 것 같은데. 희선이에게 한눈에 반한 기철이. 이거 뭐 세븐에이님이 오, 되게 이쁘게 나오네요. 죄송한데 기철이 왜 이렇게 아니 뭐 씌워놨어요? 갑자기 왜 저래 저거. 자, 이거 본 포리님이 욕하기엔 희선이가 너무 예뻤다. 이걸 본 난나이님이 아, 이게 그 모습이었군요. 그 죄송합니다. 해드림 먹는데 오히려 좋아하는 희선이. 아무리 봐도 상황이 상황이었어. 난 아빠 없는 여빠자. 근데 어쩌라고.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분명히 순애 같은 주제로 시작을 했는데요. 갑자기 변태가 됐어요. 아우, 잘 봤습니다. 재밌었네요. 자, 이렇게 해서 1부 갈틱폰 검정고무신을 끝냈고요. 자, 2부는 이제 갈틱폰 애니메이션 검정고무신을 그려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과연 이게 어떻게 나올지.